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요, 바로 건설입니다. 한미 글로벌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자,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한미 글로벌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리포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글로벌 어제 거의 한 13% 넘는 급락을 또 보였었고요. 근데 오늘장에서 어제 1%대 낙폭이죠. 1% 낙폭이었고 오늘장은 또 7%대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증권사의 리포트의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한미 글로벌이 어떤 회사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미 글로벌은 1996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건설 사업 관리 업체입니다. 뭐 프로젝트 기획이나 설계부터 해서 시공, 유지 관리까지 책임지고 이제 건설사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간단하게 말하자고 하면 건설 컨설팅 업체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컨설팅들 제공하는 업체인데 지난 2020년부터는 프리콘이라는 서비스를 또 도입해서 이게 회사 측에서 이제 강하게 내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공 전 단계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건축물을 미리 가상으로 지어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이제 건축물을 지어보고 그래서 이제 건축물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지을 수가 있는지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당연히 안전성도 포함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글로벌이 주로 초고층 빌딩이나 뭐 업무라든가 뭐 연구시설, 인프라 등을 주로 맡아왔었는데 지금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미글로벌이 아파트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회사 측에서 아파트 사업 진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이제 건설 안전 입법이 좀 이제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이유를 또 하나 들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입법이 꼭 안 되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아파트 시장에 진입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이제 재건축 아파트 경우에는 이제 분양 시장과 다르게 건설사가 아니라 그 조합이 시행을 담당하잖아요. 사실 조합은 내가 살 아파트고 내 자산이니까 당연히 튼튼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건설 공정과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조합 측에서는 지식이 조금 이제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미 글로벌이 이제 시공사를 감독하는 형태로 이제 아파트 시장에 진입을 가속화하지 않을 것이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좀 럭셔리 아파트 또 고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한미 글로벌을 한번 이제 맡기게 된다고 하면은 비용이 늘어나긴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좀 럭셔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 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리포트에서는 사례로 예전에 이제 삼성동 아이파크에 헬리콥터가 부딪히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근데 그때 또 한미 글로벌과 이제 현대산업과 개발이 같이 한 시공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2년 맞습니다. 8개월이라는 또 그런 정지 처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런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이런 고가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실적을 보니까 꾸준히 조금씩 또 우상향하는 그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실적 전망을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아파트 부분 실적을 지금 반영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산 시설이 이제 사실 뭐 예민하게 지어져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중심으로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기적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동유럽 쪽에 이제 공장을 건설할 때 그때 좀 이제 실적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가 보고 있고 올해 실적은 매출 3,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80억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매출이 3,0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235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좀 이렇게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고 사실 아까 프리콘 사업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고서에서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좀 바뀌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짓다 보니까 뭐 메타버스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사실 성장주는 되게 PR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2022년 실적 기준으로 이제 한미 글로벌 PR이 6배라고 하니까 6배라고 하니까 성장주로 인정받게 되면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성장주의 이름을 거론할 때 한미 글로벌이 그동안은 나오지 않았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그 추이는 지켜봐야겠죠. 네, 맞습니다.